어제 오후부터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사흘째 이어지던 충남 홍성군 산불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충남 금산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모두 잡혔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젯밤까지만 해도 산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불길이 빗방울에 모두 씻겨져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산림당국은 사흘간 타올랐던 충남 홍성 산불의 불길이 모두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53시간 만입니다. 잔불 이제 제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또 혹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워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60%대에 그쳤지만 오후부터 단비가 내리면서 진화의 속도가 붙은 겁니다. 충남 금산과 전남 함평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모두 꺼졌습니다.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산림 2,9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 규모가 가장 컸던 홍성의 경우 주택과 창고 등 건물 71채가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화 여부 등 산불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